왔어? 뭐하니? 20살 때 편지 썼던 거 기억나? 편지? 많이 썼지. 우리 둘이 쓴거 말고. 30살 되면 꺼내보자고 각자 자기한테 편지 썼잖아. 왜? 내가 보관했다가 서른 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까먹고 있었다. 내일 보내줘야지. 여기 적힌 소망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있긴 있을까? 당신도 내일 회사로 보내줄게. 승환이 편지는 어쩌냐? 승환이 편지는 어쩔까 했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보내면 부모님이 힘드시지 싶어. 모두에게 승환이 편지도 복사해서 첨부할게. 각자 꿈꾸던 인생을 살고 있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모두의 서른에 화이팅! 성아야, 20살의 우리는 서른에 각자에게 편지를 썼어. 네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네 편지는 없네. 그때 쓴 승환이 편지를 보낼게. 이거 읽고 힘내서 좋은 공연해. 편지를 받던 날 우리 중 누구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우리의 전화통은 조용했다. 20살의 어느 날 가볍게 끄적여 본 그 편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순진한 어투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묻고 있었고, 당시에는 당연했던, 그러나 편지로만 끝나버린 승환이의 미래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